들어가겠습니다. 점점TV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야외 촬영. 야외 촬영은 아니죠. 오프닝은 야외이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IPG 포토닉스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 굉장히 유명한 레이저 용접기 회사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조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는 파이버 레이저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세계 점유율 70%를 자랑하고 전 세계에 20개국의 지사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유명하고 이 회사의 레이저 용접기가 왜 대명사라고 불리고 왜 유명하고 왜 좋은 제품인지 간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나와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인터뷰는 간략하겠다고요. 실 제품들을 자세하게 보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여기가 있고요. 근데 건물 진짜 크다. 보통 우리가 한국에 지사라고 들어와 있거나 뭔가 한국에 와 있어도 보통 새 들어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 건물이야. 3층 건물이에요. 실제로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여기가 대표님을 뵐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되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게 생겼어요. 제너럴 매니저 딱 적혀 있고 여기 대표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대표님한테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듣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회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는 IPG 포토닉스라고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주 옥스퍼드에 있으며 2005년도에 나스닥에 등록된 퍼블릭 컴퍼니예요. 본사 총 매출은 주로 파이버 레이저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기에 한 약 2조 원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수업을 듣고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어느 조직이든 그렇죠. 대표님은 욕심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다시 모셨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네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PG 포토닉스 코리아의 10년차 네. 장준수 차장이라고 하고요. 요 제품 라이트 웰드라고 하는 제품을 영업 담당하고 있는 예, 장준수라고 합니다. 예. 그 요 제품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심플하게 딱 이 네. 제품이 왜 좋은지 몇 가지 품목으로 나눠서 네.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아마 중국 장비를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맞아요. 네, 되게 작아요. 예,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공랭식이기 때문이에요. 아, 네. 물을 넣어줘야 되는 칠러라는 애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공랭식이고 저희는 엔진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24시간 쏘셔도 잠깐만요. 원래는 쓰다 보면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분 쓰다가 몇 분 쉬고 이렇게 조금 쉬어야 되는 개념이 있지 않나요?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24시간 계속 쏘셔도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한 10m 찢어도 아무 상관없고 예, 상관없어요. 20m도 상관없고 네. 그런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내구성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공산품이라는 게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겠죠. 무조건 예, 날 수는 없죠. 예. 그 저희는 전담 엔지니어가 네. 두 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어머. 예. 2분기부터는 이제 세 명이 요 제품만을 담당을 할 겁니다. 저희는 모든 파트를 IPG 코리아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부속을. 예. 엔지니어들이 다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다 받고 왔습니다. 예. 본사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와서 입고가 되면 24시간 안에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레이저를 쓰시는 분들이 구매를 꺼려 하시는 이유가 AS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24시간 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네,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제품이 2020년에 출시가 해가지고 2021년 7월부터 판매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24시간 안에 모두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AS는 믿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뭔가 좀 훅 내려간 것 같은 게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이게 얘기만 들어서는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직접 써보고 싶은데 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1등 리셀러 업체, 이제 대리점 업체에
대구 공장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거, 실제 제품에 적용하시는 거 다 보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구로 가야 하나요? 그러면 이동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한 2시간쯤 걸릴 것 같거든요. 가서 있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우와, 크기는 진짜 크네. 안에 완전 넓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여기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아, 네. 공장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장장이고 네. IPG 네. 라이트웰드 예, 네. 판매 대리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와. 생각과는 다른 공장이에요. 네, 예. 엄청 깔끔하네요. 네. 거두절미하고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소개를 받고 왔어요. 네네. 직접 세대를 운영도 하고 계시고 예. 판매도 하고 계신다는 예. 제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예. 레이저 용접기를 들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알곤 용접이 레이저 용접보다 레이저 용접이 4배가 빠릅니다. 후공정 생각하시면 10배가 빠르다는 사장님들이 대부분 많으십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어쨌든 기존의 기술자들은 도면을 보고 제품을 만들고 나머지 지금 레이저 용접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여자분도 계시고 다 초보들입니다. 전통 용접, 알곤, 뭐 CO2, 아크 용접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지금 한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나중에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논다고 표현합니다. 레이저 용접사들이 쭉 작업을 하면 그 생산량이 저희는 한 3억 5천 매출하다가 5억 6억으로 지금 매출이 급상승이 됐습니다. 두 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생산성이 두 배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외주 나가던 저희 고객사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전에는 외주 용접을 줬다가 지금 그 집들한테 나갈 일이 없을 정도로 사내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도 세이브가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생산 속도가 두 배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비용도 세이브가 되면은 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게 왜 빨라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예, 예. 뭐 레이저 용접기 영상들이 유튜브에 몇 개가 있지만 예. 사실 그냥 빠르게 된다는 그런 간단한 영상들만 있지 예. 이게 어떻게 빨리 되며 왜 좋은지를 알려주는 영상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예.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아우 예. 네, 백문이 지금 이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생산한 제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예. 뭔가 되게 우리가 의학스럽게 작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 되게 이게 편안하게 작업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예, 예. 지금 이게 알곤 용접사분들이 초반 작업을 하고 난 다음 공정인 거예요? 아니면 요 제품은 지금 그 초반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레이저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뭐 오늘 뭐 촬영차 우리가 뭐 하고 있지만 오늘은 네. 바로 우리 레이저 용접사들이 바로 제품에 투입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해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박스 접게 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되게 박스가 접혀져 있는 거를 그냥 테이핑하는 느낌? 예. 되게 그냥 가시기만 하는 것 같은데 용접이 잘 네. 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네. 원형으로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네. 찍기만도 하시고 일자로 가는데 네. 되게 편안해 보여요. 지금 이런 레이저 기계를 만질 줄 알려면 예.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투입이 되려면 예. 얼마나 공부를 거쳐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이 친구들은 다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기존에 지금 우리 이 파이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나중에 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알곤 용접사 시키면 일주일 걸릴 걸 이 친구는 하루 만에 작업이 끝납니다. 아, 제가 알던 용접의 소리가 아니에요. 되게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한번 사용을 제가 해보게 할 수 있나요? 예. 아, 제가 네, 직접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고 테스트해드리겠습니다. 요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크
CO2 알고는 베어만 봤고요. 예. 레이저는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일단은 기존의 다른 용접기하고 틀리게 미국 RPG 라이트웰드는 네. 안전 때문에 이 작업자의 스위치가 용접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스를 공급하는 이 준비 상태에 해야 되는 용접 네. 준비고 준비 용접을 할 때는 얘가 모재에 닿으면 깜빡깜빡했을 때 요 스위치를 눌러야만 용접이 됩니다. 아, 접지를 한 다음에 맞습니다. 이 안전 되네요. 때문에 스위치를 두 개를 나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 뭐 전 세계 수출하는 제품이 되다 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안전 기준에 의해서 스위치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용접하는 거 네. 여기 스덴입니다. 스덴 1.5T인데 요 선을 잘 맞추셔가지고 그냥 뭐 이런 용접은 하도 뭐 영상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 와이어 피더기를 사용해서 용접이 된 상태고 근데 뭐가 이렇게 저거 보로록 넘어가요? 되게 쉽네? 지금 우리 일반 알곤 용접사들이 나중에 네. 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 요만큼 스덴 제품을 용접을 했을 때 지금 열이 세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열 변형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력을 조정하면은 열을 더 낮출 수도 있고 네. 용접을 요만큼 용접했을 때 지금 요 1.2T하고 1.5T가 열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 또 클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요 기능 말고 클린 기능이란 게 뭐죠?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이런 산화가 돼서 이게 얼룩이 졌을 때 네. 지금 요거 찍으시면 어머! 이렇게 오! 이게 무슨 마법의 기계도 아니고 이전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이 부분 보시면 스덴 작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무조건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와. 저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네. 안 뜨겁나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 장갑을 끼셔야 되는데 여기 잡지 네. 마시고 뭐 요걸로 가까이 가셔도 되고. 아니면 장갑이 있으면 제가 좀 겁이 많았어요. 요거를 가스를 누르고 가스 누르면 불이 들어올 겁니다. 네. 예. 그다음 모재에다 딱 갖다 대면 깜빡깜빡하면 위에 스위치를 힘 빼고 가만히 한번 눌러보십시오. 와이어가 밀어주면서 가만히 하면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들 때 스위치 누른 상태, 그렇지. 스위치 같이 누른 상태에 들어야 알곤하고 똑같네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예. 지금 예, 출력을 조금 약하게 했기 때문에 세게 하면은 밑으로 붙어가지고 뭐 용접한 알곤 용접 뭐 스덴을 요 정도 용접하시는 속도 느낌 어떻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알곤 용접은 제가 네. 위빙을 잘못하거나 거리 조절을 못하거나 뭔가 확률적으로 뭐가 안 맞으면은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진짜 거짓말은 못했고 생전 처음 써봤거든요. 네. 예. 근데 용접을 했네요. 초보 처음 사용하신 분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나? 아까 6개월 하신 분이 저렇게 하시는 이게 이유가 있네. 제가 지금 욕심이 좀 나는데 혹시 기역제 한번 해봐도 돼요? 네,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기역제는 재밌네. 예, 와이어 피더를 정확하게 네. 요 부분에 그렇죠. 조금 비스듬하게 선을 두시고 네. 대놓고 해보시면 됩니다. 불편하시면 조금 경사를 주셔도 되고 한번 내 손 가스 한번 다시 누르시고 불 들어오고 위에 깜빡깜빡 할 때 지금 와이어가 네, 깜빡깜빡하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와이어의 느낌만 느껴보시면 아우 잘하십니다. 처음 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사용해 보셨는데? 끝에 끌 때는 용접이 나오고 있을 때 두 개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다가 탁 들어주면 되는데 이건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처음 하셔도 이 정도면 뭐 이게 우리 뭐 감독님들 보시면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봐.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 세상 이렇게 쉬운 용접이 있다고? 사실 제가 영상 봤을 때만 해도 영상으로만 네. 봤을 때만 해도 네. 아니 뭐 저건 왜 설마 했는데 설마가 진짜네. 예. 와 이거 봐요. 이게 어디다가 제가 비춰드릴까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면 요거 용접을 직접 하셨으니까 제가 또 뭐 요 기계 아주 좋은 클린 기능을 지금 어머, 스위치만 두 개 눌렀습니다. 네네네네. 그 다음에 재밌다. 저희 집에서 요 아까 얘기 드린 노즐을 요걸로 바꿔 끼우시면 요렇게 한 다음에 한번 그대로 똑같습니다. 누르시는 거예요. 얘도 그럼 가스를 눌러야 되는 가스 거죠? 눌러야 됩니다. 네. 모든 똑같이, 용접은 똑같이. 가스 누르고 지금 얘는 이제 용접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저희가 떨어뜨려 가지고 가스 네. 누르고 예 깜빡깜빡 하면은 한번 클린 기능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느낌
소리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야, 참 이게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뭐 감독도 그렇지만 누구나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네. 나쁜 사람도 아닌데 이 알곤 용접사들 구하기 힘든 부분에 이 레이저 용접기라는 게 나와서 지금 혁신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뭘 해보고 싶었냐면 예. 감독님 잠시만 좀 나와보세요. 감독님 잠시만 나와보세요. 저희 감독님이 뭐 이런 용접의 이용도 모르시는 그냥 이런 거를 생전 경험하신 일도 없는 조금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보다는 조금만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진짜 아예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스 누르시고 예 가스를 누르시고, 누르고 모재에 닿으면 깜빡깜빡 할 겁니다. 예. 그때 위에 스위치가 용접 스위치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예. 꾹. 천천히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예. 다시 가스 누르고 안전 때문에 가스를 꼭 눌러야 그냥 됩니다. 좀 지그시 누른다는 생각으로 하고 계시면 위에 거 누르고 가만히 있어보십시오. 가만히 내가 당기지 말고 얘가 밀어줘야 와이어 피더기라. 그리고 두 개 누른 상태에서 탁 들면 돼. 너무도 잘하는데? 잠깐만 이런 데가 뭐가 돼? 용접 해보시죠. 제가 뭐가 돼? 우리 강도님 용접 해보셨습니까? 처음 해보죠. 자 이제 T자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러니까 네, T자하고 예. 좀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위에 거 누르셔야 됩니다. 예. 감았다. 좋아졌습니다. 왔다. 예 왔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어떻습니까? 왜 잘 때? 아까 나는 눌러 붙었는데.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인생 세 번째 용접 만에 이런 비드가 나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자 후기 말씀해 주세요. 이게 눈으로 볼 때하고 해보실 때랑 차이가 어때요? 저는 다른 용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는 알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예 모르시는 감독님이 와서 용접을 했다?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부탁을 드렸냐면 그만큼 쉽다는 걸 조금 체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 5분도 안 됐죠. 뭐 2, 3분 만에 이런 네. 피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쉬운 용접이기 때문에 네. 사람을 구하기도 편하고 정말 장담하건데 비싸지 않은 공구고 제가 그리고 이 제품의 특장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용접기와 IPG 제품의 차이점을 조금 확연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 뭐 드려봐야 뭐 하겠습니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맞아요. 이유가 허투루 비싸다면 이 기계는 대한민국에서 자리 못 잡을 겁니다. 저희가 쓰고 있고 저희가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그만큼 잘 쓰고 계시는 걸 보고 저희도 감히 지금 이렇게 쓰면서 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충격 먹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리가 24시간 내 완료된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맞습니다. 이게 뭐 테슬라도 아니고 써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쉬웠다는 게 이 제품이 지금 특별한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직접 전시회 때 제가 시연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특별 프로모션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전시회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네. 구매를 하시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확인해보고 구매를 해보시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물점TV였고요. 지금까지 SME 정종주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시 오늘 촬영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게 했어요. 대신에 뭐 감독님이 좀 많이 힘드셨죠. 오늘 이동 시간이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솔직히 어때요? 쉬웠어요? 아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쉬워요. 이게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리콘치라는 느낌이 감독님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실리콘치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용접이 아니고 진짜 그만큼 쉬워요. 정말 이게 100% 진심. 다섯 개 만점에 별 몇 개예요? 일곱 개 반. 정말로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지금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근데 촬영이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돼서. 네.